오늘 성경을 기록한 분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자는 마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가복음서를 그린 그림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귀한 그림입니다. 마태는 히브리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하였는데 로마 사람들을 향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름은 마가 요한이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요, 마가라는 이름은 그의 로마식 별명입니다. 마가는 예루살렘에 있는 마리아라는 여인의 아들입니다. 마가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 가장 이른 시기에 60년 중반에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 이수정 씨는 일본에서 마가복음을 번역한 것을 오늘 여기에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과 죽음, 부활을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거의가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마가는 오랫동안 약속되어 왔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핵심 사명인 속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자는 마가입니다. 요한이라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초 제자로서 속해 있지는 않았습니다. 마가는 나중에 개종하여 사도 베드로의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복음서를 기록하여 자신의 이름을 붙인 것으로 봅니다. 마가와 그의 모친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집은 일부 초기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장소였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주후 6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상 사역에 이르게 된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사명을 지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지적하였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여기 인자, 개역 성경에서는 인자는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기를,
마가가 지적한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마가가 지적한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었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주로서 그는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 말입니다. 그가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고 한다면 그를 믿는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중 3분의 1은 구세주, 구주께서 생애의 마지막 주 동안 전하신 가르침과 그 기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순환을 겪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결국에는 악과 죄, 죽음을 이겼음을 증거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증거는 구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박해나 시련 또는 심지어 죽음에 처했을 때에 구주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도와주실 것이며 그분이 하신 약속은 결국 성취될 것임을 알았기에 자신 있게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중요 내용 중90% 이상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타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내용 중90% 이상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하지요.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요. 요한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라. 대상은 로마의 그리스도인을 대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숫자 표기 또는 기적, 족보 등등이 없습니다. 기록하기는 AD 65년경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제는 승리의 복음, 계속적인 병 고침, 기적, 기록. 마태복음과 90%가 일치하고 있고 가르침의 내용이 생략되고 섬기려 오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이었습니다. 때로는 마가의 기록에는 종종 더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연민과 그분의 주변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더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7절을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18절과 비교해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마가복음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는 구주께서 성역 초기에 갈릴리와 그 밖의 지역에서 널리 열렬한 환대를 받으셨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 45절, 2장 2절, 마가복음 1장 32절, 33절, 45절, 2장 2절,
3장 7절에서 9절, 4장 1절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는 또한 조심스럽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부정적인 반응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대는 회의적인 생각에서부터 예수님을 파멸시키려는 음모에 이르기까지 급속도로 커졌습니다. 마가복음 2장 6절 7절 또한 마가복음 3장 6절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마가라는 인물을 우리는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마가의 입지는 모호합니다. 특별하게 뛰어난 인물도 아니고 특별한 것 같지 않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 기록자로 알려졌지만 사도행전 속에서 나타나는 마가는 믿음도 신통치 않고 무엇인가 많이 부족한 듯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첫 선교 여행을 떠나는 바나바와 사울을 돕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은 사도행전 12장 25절,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6절, 42절에서 48절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바울은 마가가 로마에서 자신과 함께 있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빌레몬 1장 24절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를 성역 일에 유익하다라고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반자로 칭찬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내 아들, 마가로 언급하면서 두 사람의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마가를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베드로가 마가를 그냥 뭐라고 불렀는가? 내 아들 마가. 라고 칭찬하였습니다. 마가는 겉으로 보기보다 확실한 것을 알찬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으면 후반부의 마가는 확실히 여러 면에서 믿음의 사람인 것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라는 인물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이름의 뜻은 망치입니다. 망치. 망치가 무엇에 쓰는 것일까요? 마가 요한. 히브리식, 로마식 이름을 병용하여서 사용한 신분은 드러내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마가와 베드로의 사이는 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처럼 아꼈다 말입니다. 정말 마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참여했지만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진 곳에 120명 이상의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있음을 볼때 거부가 아니었을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친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로새 4장 10절에 의하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또는 사촌으로 소개됩니다. 이 부분에서 바나바와 동일한 구부로 섬 출신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레위인인 것을 보면 마가 역시 레위인인 것이 높습니다. 마가의 성격을 알아봅시다. 마가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가? 마가의 어린 시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구브로 섬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 마가의 어머니의 집으로 갔다는 표현을 보면 마가의 부모 세대가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가는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가가 그리스도인이 언제 되었는가? 다른 제자들은 일찌감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름을 받고 있었습니다만은 마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바나바와 더불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고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브로 시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이루어졌던 그는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지만 바울이 마가는 유익하다, 복음 사역에 유익하다라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게 되고 결국 두 사람은 갈라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에 이 마가가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너무 힘들었는지 왜 그랬는지 뭐 이유는 알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돌아갔습니다. 그때 2차 전도 여행 갈 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말다툼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안 된다. 그러면서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마가의 전도 여행을 심각하게 거절한 듯 보였습니다. 마가는 두 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떠날 만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같이 가지 않고 바나바와 같이 갔지만 하여튼 2차 전도 여행에 동행한 마가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또한 마가의 성격은 거의 드러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내성적인 가능성이 많고 뛰어난 성품을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지식과 함께 새로운 방향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누구를 놓고 말다툼하게 되었고 갈라서게 되었나요? 바나바와 바울이 누구를 놓고 말다툼하게 되고 또 서로가 갈라서게 되었나? 예, 갈라섰습니다. 예, 마가입니다. 마가 때문에 1차 전도 여행 때에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바울이 신임을 못했던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오늘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서를 예수님의 사명을 말씀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